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주님,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성심사를 나누고 이 시간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머리 숙였습니다. 두세 살의 모임과 주님 함께도 약속한 주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될 자라도 우리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한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가 성삼이 언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 이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너는 은혜 받아주시고 나의 범한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메고 더욱 챙겨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홀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얼른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흥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67장 467장입니다. 오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무슨 말씀 드리니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걸어간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들 간 발음을 씻기셨네. 체험이 흘리세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받으심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엊그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 드리니까 나의 잔 복합은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게 지혜에게 있게 하려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 단에 섰습니다.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전한 자도 들은 자도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제 함께하는 신앙 성장 온가족 든든 양육 32쪽 펴보세요. 33쪽에 세 번째 만남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되어있죠. 같이 한번 서론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 뜻과 생각을 기록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
불과한 관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날마다 섭취해야 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새 생명은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섭취하지 않으면 지날 수 없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 보는 책이 아니라 당신과 늘 함께 하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밥을 세 끼를 먹고 또 일할 땐 참을 먹고 그럽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죄와 싸우고 사탕을 싸우고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예배 시간만 잠깐 보는 게 아니고 늘 말씀을 들고 다니거나 잠자리 옆에 놓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 영혼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빨리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인가 보세요. 예, 성냥의 불을 켜가지고 성경을 태워서 종이니까 잘 탈 거 아니에요? 다 타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비벼서 한옥하면 입에 틀어놓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성경책 한 건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성경을 한 목에 잡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했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성경을 잘 먹었다고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한 이에 틀어놓고 물을 마시니까 간단하게 성경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다음 주에 세례식을 베풀겠지만은 어떤 가정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며느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갔는데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아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할머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험을 앉혀놓고 세례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머니 보고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며느리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이 세례 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냐 하면 물으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심어 주셔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구원을 성천하셨다. 그 예수님은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네, 34쪽에 위에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 뜻과 생각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번 첫째로 성경은 스스로 아는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를 읽어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혹은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주께서 이르시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가라사대, 뭐 이르시되 가라사대나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성경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또 포인트를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받은 동시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책입니다. 역사의 성경에서 혹 핍박을 받은 책입니다. 황제 모든 성경은 불태워버리라고 해요. 명령을.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계속 읽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영원히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없애려고 많은 시대마다 성경을 없애려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죠. 그러나 성경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없애려고 없애지 못. 지금까지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팔려지고 있죠. 성경은 많이 알려지지만 성경은 또 비판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보면 성경 66권 모두 한 가지 주제,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포인트를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았고 현지 회의를 열어서 주제를 통일시키고자 또 합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 모두 한 가지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이 66권 모두 한 가지
주제적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 아주 좀 건강 상태가 좀 갑자기 많이 안 좋네요. 어지럽고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좀 마무리 예배 인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이거 여덟 읽으면서 하시면 돼요. 제가 좀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아요. 넷째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 신약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 새로운 언약, 성취가 된 겁니다.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어. 근데 구약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책이 구약에 설명된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취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준 책이 바로 신약이죠. 새로운 언약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시느라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요. 인간의 구원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어.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힘씀도 필요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는 사람의 어떤 논리나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사람의 어떤 뭐 능력이 표현하냐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되었고 약속되고 성취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떠난다 그랬어요. 숨을 거두었어. 다 이뤘다는 말은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았단 말이야. 한 번에 단회적으로 다 갚았다 그래요. 여기서는 인간이 노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느냐. 구원은 인간의 선행을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면이 있냐 하면은 모든 이 땅의 종교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종교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속여 영원히 따라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그 말씀이
온 인류의 구원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이루었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을 끼쳤어. 아담의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생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인이 덜 한 게 아닙니다. 투약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덜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 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예,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손으로 못 찾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다.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뽕나무에 누굴 만나요? 삭개오 만나잖아요. 찾아오셨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구원할. 네 집에 와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교도 전부 인간의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 찾아간 종교잖아요. 불교도 뭐 모든 종교도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찾아가는 종교야.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찾아오셨어.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이건 발상입니다. 대단한 이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고요. 예언의 성취, 구약은 예언이라고 하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구약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다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아담 해아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한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는 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찾아오셨어.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나와서 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3장 3장 예.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그대로 두시면은 영혼이 멸망이죠. 그러나 아담에게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를 약속했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남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저자 남자가 사람을 낳는 거지 여자가 낳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양육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씨앗이 떨어지면 모태에서 10개월 양육 받아서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혹은 20년, 30년 동안 어머니의 양육을 받습니다. 부모 양육 받아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씨로 오셨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지식해 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냐 그랬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남자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신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구원이 범죄하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땅의 죄인은 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아닌 한 사람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범죄하지 않은 그 우리 인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인류 대표잖아요. 구원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됐어. 죄값으로 죽어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됐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철칙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입니다. 대표자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들 모든 후사의 대표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멸망이 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왔으니 하나님의 법은 정확한 겁니다. 자,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해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그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지 않고는 오늘 예배가 뭔가 몰라요. 구약을 통하지 않고는 인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겁니다. 딱 구약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옛날 저는 어릴 때요. 왜 구약을 보느냐. 신약 안 읽는 부분들이 껍데기만 보느냐. 자, 그걸 갖다 우리 자연적인 법칙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을 때 껍질부터 먼저 맺습니까? 생깁니까? 알맹이부터 생깁니까? 밤이든지 모든 보세요. 모든 이 과일은 껍질부터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알맹이가 들어서는 겁니다. 껍질이 있어야지 알맹이가 들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다 마련해 주신 다음에 인류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이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몰라요.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지 신약을 알 수 있어요. 신약은 구약의 우리 예언의 예언이기 때문에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또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구약이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자 우리 넘게 다섯 번째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째로 네가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데 이 돌들을 갖다 떡을 만들어 먹으면 모든 인류가 당신을 메시아로 섬길 거 아니냐.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어서 돼.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물으셨습니까? 기록되어서 돼. 구약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씨앗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참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씨앗을 여기서 싹이 트고 우미트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1장 1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근노를 해가고 말씀으로 막 풍랑도 잔잔케 하고 자연도 풍랑도 잔잔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전부 말씀은 말씀. 오늘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장로교의 신조 1조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믿는 신조가 뭐냐?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신구약 66권만의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도 외경이 또 있어 갖다 붙여놨어. 성경이 뭐 복잡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야, 캐논. 캐논 잣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로 보면은 이 사람이 뭐 권능을 많이 행했다, 이 사람이 뭐 병자를 고쳤다, 이 사람이 막 그냥 사람을 휩쓸고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딱 대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척도가 어느 정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큰 능력을 행해도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뭐 목회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딱 재보면 그 사람 정확히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책자가, 팜플렛이, 이게 가루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입니다. 대충 아시는 분이 알 거예요. 그래, 정확한 것은 자로 딱 재보면은 정확한 실조가 나옵니다. 그 뭐, 어슴풀이 그냥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있지만은, 정확한 숫자는, 척수는, 여러분, 직접 재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사람 판단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성경의 책자, 성경이란 잣대로, 정교는 잣대로 딱 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 문제 쳐놓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책을 갖다 펴놓고는 성경 한 구절 읽고는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해놓으면 말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인간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서라고 성서. 성서란 말도 맞아요. 성서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라 하면 법경자입니다. 삶의 표준을 말하는 법경자예요. 훨씬 더 구속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신앙의 항상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도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건가 저건가 몰라도요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참 이게 귀해요. 그래서 우리 2번을 보세요. 성경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 무슨 은으로 기록되었는가. 이 보면은 성경의 기록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말씀으로 안 받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66권의 책이요
36인 이상 한 40여 명이 이 기록자들이, 기자들이 생겼어요. 여기는 보면 기자들이요.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뭐, 이거는, 문학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농촌 출신에 뽕나물 기르는 목자도 있고, 농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시대적으로 다들, 한 시대에 난 사람도 글을 쓰면 다 다릅니다. 사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1600년 동안에 기록한, 40여 명의 기록한 기록자들이 한 사상을 가지고 한 주제로 성경을 기록해서 입을 맞춰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동시에 대어대한 사람들이요. 한 학교를 나와서도요. 책을 쓰라고는 다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주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600년 동안에, 1500에서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이 다 다른 저자들.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뭐, 문학가도 있고, 뭐, 음악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농촌 출신의 뭐, 뽕나물 기른 그 목자, 농사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40여 명의 이사들이 한 주제로 갔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이게 보통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가 아니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가도 성경 말씀 옆에서 셀라잖아요. 지금 오늘 시대에 성경이라는 건 옛날 책이잖아요. 몇천 년 전 사건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현대 아무리 베스트셀러 많이 나와도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이 성경책이 사람을 감동하잖아요. 이 유명한 우리 저 미국에서 그도 민주주의에 다 우리 기본이 할 수 있는 조상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설하잖아요. 성경의 법대로 나를 다스리겠다고. 이런 사실만 봐도 선진국에서 보세요. 유럽의 그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는 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뭐 거리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인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활동적인 그런 면에서는 개신교 따라오지 못합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냥 사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다 개신교 역사입니다. 개신교 역사는 그렇게 막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자, 성경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 무슨 언어로 기록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시면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이제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아람어 두 가지 나라를 되는데, 아람어는 이제 얼마 안 되고 전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을 보세요. 헬라가 헬라가 세상에 요즘 영어가 왔습니다. 영어만 하면 다 하잖아요. 은혜가 다 통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된 신약을 기록된 그 당시에는 헬라어만 알면 다 통하는 겁니다. 그냥 헬라의 문법이 정확한 겁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헬라를 공부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헬라 히브리어 공부하잖아요. 자, 우리 그다음에 퀘스천 3 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눕니다. 성경 이와 같이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적경제 우리 한번 포인트 3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책은 구약 성경이고 후의 사건을 기록한 책은 신약 성경입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역사도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뉩니다. 역사는 영어로 예수님이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기원전 BC로 표시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기원후는 AD로 표시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기원전을 BC로 하잖아요. BC. BC란 말이 비포와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사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거는 아람으로 되는 건데, 여기는 뭐 AD라고 하면서 표준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후, 탄생 당신 이후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은 구약이고, 탄생 이후는 바로 신약입니다. 이것이 우리 2022년도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분의 이야기는 역사라는 책이 뭡니까?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야.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야 그냥. 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경이 참 희한한 책이 그냥.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 만난 이전에 사실과 생활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안 달라지는 사람은 이 표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분명한 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든, 이 사람이 뭐 장로가 되었든, 뭐 권사가 되었든, 그거 관계없어요. 새로 뭐 처음 믿은 사람이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마음속에 처음 된 사람이야, 이나야.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따로 있고, 예수 믿는 이후에 변화된 삶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 변화 안 바꿔도요? 목사 될 수 있어요. 신학 과정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생인데 신학을 졸업하고도 신학 과정 졸업했으니까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목사 되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1년도 안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예수 믿기 이전에 BC의 인생이 있고 AD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역사를 갖다 뭐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 그 메시아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제시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사도행전부터 보면 그분이 오셨으니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이거 설명하는 책이 사도행전이고 막 로마서, 뭐 고린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예배서, 빌립보,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있어야죠. 모든 책들이 다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만난 그 기록을 체험적으로 기록한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삶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든, 그 사람이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그거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극단적으로는 말하면은, 말이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은, 사실 세례란 게 뭡니까, 세례. 우리 성경계는 지금 학습 안 받고 세례 받잖아요. 성경에 학습이란 말이 없어요. 세례란 말이 있어도. 왜 그렇습니까? 아, 성교사가 들어와서, 세례를 주니까 그 다음날부터 술 먹고 남 피우고 별저 세상 사람 똑같은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못 믿겠다 거야. 신앙을 고백해놓고도 그대로 안 지켜나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 똑같다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분의 신앙을 점검해봐서 이분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증명해보려고 선교사들이 학습이라는 제도를 세웠어요. 학습을 통해가지고 봐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판가름 되면 그때부터 우리 세례를 주었어요. 사실은 예수 믿고 영접을 하면 그 순간에 세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세월의 약속을 두어가지고 시간을 두어가지고 그분의 신앙을 평가해 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준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앞에서 막 서약도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언제 그랬는가? 언제 예수 믿었는가? 옛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제도 생긴 겁니다. 좀 뒷길로 나갔습니다만은
장관,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돼. 이 불분명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1961년도 12월 25일 날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딱딱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낳아가지고 정말 제가 하도 잘 아프니까, 어? 무당 구태고, 그 다음에 참봉 들이다가 밤새도록 경을 읽고 그랬는데, 그래도 매달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하나 있는 아들 안 아프고 살 수 있을까? 6.25 때요. 참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고요.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아, 제가 80, 지금 만으로 82세입니다. 83세입니다. 41년생인데, 그렇게 병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82세 산소가 돼도 건강하잖아요. 병도 없다가 이제. 야,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건강 살잖아요. 자, 우리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찬양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2시가 돼가네요. 380장입니다. 380장.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께 하사 받아 주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문정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역사를 이루었어. 그런데 지금 연세도 있고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라는 거는 몸에 병이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강단에 못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한 종을 세우실 바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자됨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성도의 각자 심령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모든 매사가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잘 이루고 살면은 범사가 잘 되도록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의 축복입니다. 난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건강해야 뭐 사업도 하고 건강해야 뭐 역사도 이루는데 건강보다도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소원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건강이 첫째인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되는 게 두 번째인가 했더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셨어요. 건강 주시면 건강 지키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범사가 잘 돼야 돼. 범사가 잘 돼야 건강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옳은 말씀 같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지 건강 지키잖아요. 있는 건강이 병도 고칠 수 있잖아요. 네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인마을재단의 원장 되시는 문영호 목사님 건강하셔야지 남은 한때를 주님과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잠깐 동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마을재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세우신 문정범 목사님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도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옵시길 바라고 육체도 강건한 육체를 허락해 주시옵시길 바라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모님 내 좋아하는 사모님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삶에 분명한 선이 있어서 주님 앞에 큰 영혼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중 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원양심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사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뭐 세 사람이 다 떨어져 있는데 인사 나눠. 주원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